안녕하십니까. 뉴스토마토 김성은 기자입니다. 지표를 토대로 부동산 시장의 주요 흐름을 분석하는 위클리 부동산 시황입니다. 1년 넘게 이어졌던 전국 아파트값 하락이 멈췄습니다. 176개 시군구 중 지난주 대비 상승 지역은 49곳에서 53곳으로 늘어난 반면 하락 지역은 113곳에서 108곳으로 줄었습니다. 최근 집값 변동률을 지역별로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6월 4주차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 가격은 지난주 -0.01%에서 보합 전환됐습니다. 수도권은 전주 0.03%에서 0.04%로 상승폭을 늘렸습니다. 서울은 전주 0.04%의 상승세를 유지했는데요. 선호 지역 단지를 중심으로 실거래가와 호가가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은 여전히 매수인과 매도인 간의 가격 격차가 유지되고 매물 적체가 지속되면서 혼조세가 나타나는 상황입니다. 자치구별로 마포구는 아현동, 염리동 주요 단지 위주로 0.11% 올랐습니다. 성동구는 금호동, 옥수동 대단지 위주로 0.02%, 광진구는 구의동, 광장동 주요 단지 위주로 0.02% 상승했습니다. 반면 중구는 신당동, 중림동 위주로 -0.04%, 은평구는 신사동, 응암동 대단지 위주로 -0.02%의 낙폭을 보였습니다. 한강 이남 지역에서 강서구는 방화동, 가양동의 매물 적체로 0.03% 하락했습니다. 그러나 강남 3구는 비교적 강세를 보였습니다. 송파구는 잠실동, 신촌동 대단지 위주로 0.26%, 서초구는 반포동, 잠원동 위주로 0.12%, 강남구는 역삼동, 대치동 주요 단지 위주로 0.11% 상승했습니다. 서울 외 수도권 지역을 살펴보겠습니다. 인천은 전주 0.03%에서 0.06%로 뛰었습니다. 동구는 송림동 공급 물량 영향으로 -0.11%, 계양구는 효성동, 계산동, 소형평형 위주로 하락해 -0.02%를 보였습니다. 중구는 중산동, 운서동 신축과 준신축 위주로 0.19%, 연수구는 송도국제도시 위주로 0.18%, 부평구는 삼산동, 부평동 주요단지 위주로 0.05% 오르며 인천 전체 상승폭이 확대됐습니다. 경기 지역은 0.03%의 오름폭을 지속했습니다. 신규 입주 물량 영향을 받는 양주시와 공도, 당왕동, 소형평형 위주로 약세를 보이는 안성시는 각각 0.28% 하락했습니다. 동두천시도 -0.17%의 낙폭을 보이며 하락을 지속했습니다. 상승한 곳도 있습니다. 하남시는 덕풍동, 신당동 주요단지 위주로 0.43%, 과천시는 급매물이 소진되며 부림동, 중앙동 선호단지 위주로 0.34%, 오산시는 인근 지역 개발호재 영향이 있는 부산동, 외산미동, 내산미동 위주로 올라 0.24%로 상승 전환했습니다. 지방은 전주 -0.05% 대비 낙폭을 줄인 -0.03%로 나타났습니다. 부산 -0.07%, 대구와 광주 각각 -0.04%, 울산 -0.01%로 전주 대비 하락폭이 감소했습니다. 대전은 전주 보합에서 -0.02%로 하락 전환했습니다. 세종은 0.18%에서 0.21%로 상승폭을 늘렸습니다. 두 지역은 충북과 충남이 보합됐으며 전남 -0.08%, 제주와 경남 각 -0.06%를 보였습니다. 다음은 전세 시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달 4주차 전국 아파트 주간 전세 가격은 0.03% 하락해 전주 -0.04% 대비 낙폭이 둔화됐습니다. 같은 기간 수도권은 보합에서 0.02% 상승 전환했습니다. 서울은 0.02%에서 0.04%로 상승폭을 키웠습니다. 장기간 지속된 전세 가격 하락으로 저가 인식이 퍼진 가운데 정주 여건이 양호한 지역이나 선호단지를 중심으로 간헐적 수요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호가와 실거래가가 완만하게 상승하며 오름폭이 소폭 늘었습니다. 강북에서는 도봉구가 창동, 쌍문동 구축 위주로 -0.07%, 중랑구는 신내동, 중화동 위주로 -0.06%, 노원구는 중계동, 월계동 위주로 하락해 -0.05%를 보였습니다.
마포구는 공덕동, 아현동 위주로 0.06%, 은평구는 녹번동, 불광동 주요 단지 위주로 0.04%, 종로구는 무학동, 창신동 위주로 0.03% 상승했습니다. 강남에서는 송파구가 문정동, 장지동, 오금동 위주로 0.08%의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양천구는 신정동, 목동, 학군 지역 위주로 0.14%, 영등포구는 역세권과 여의도동 위주로 0.09%, 강동구는 둔촌동, 명일동 위주로 0.09% 올랐습니다. 인천은 전주 -0.11%에서 -0.08%로 낙폭을 줄였습니다. 구별로 미추홀구 -0.3%, 동구 -0.13%, 부평구 -0.12%, 서구 0.02% 등 하락세와 상승세가 함께 나타났습니다. 경기 지역은 0.01%에서 0.04%로 상승폭이 확대됐습니다. 하남시 0.68%, 성남 수정구와 분당구 각 0.52%와 0.45%, 용인 수지구 0.35%의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반면 양주시 -0.54%, 이천시 -0.25%의 하락률을 보였습니다. 지방의 경우 -0.08%의 낙폭을 이어갔습니다. 대구 -0.16%, 울산 -0.11%, 부산 -0.09%, 대전 -0.07%, 광주 -0.04%로 지방광역시는 모두 하락세에 머물렀습니다. 세종은 0.11% 상승했으며 도지역의 경우 충북 0.01%, 전북 -0.13%, 전남 -0.11%, 경남 -0.1% 등을 보였습니다. 수도권은 상승폭을 늘리고 지방은 하락폭을 줄이며 전국 아파트값은 보합에 이르렀는데요. 앞으로 반등할 것인지 추가 하락할지 부동산 시장에 2분기 쏠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위클리 시황이었습니다.